안녕하세요. 신동아입니다. 오늘 할 강의는 Degenerative Disc Disease 중에서 요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학생과 처음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앞으로 좀더 심화된 내용을 담은 강의록을 곧 만들 예정입니다. 심화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먼저 척추가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서포트와 프로텍트와 커넥트가 있습니다. 서포트는 어떤 그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매달려 있는 어떤 지지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으로 이야기하면 주춧돌 정도, 기둥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척추가 없다면은 사람이 어떤 형상을 이루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프로텍트는 척추라는 딱딱한 뼈 조직 안에 척수라고 하는 아주 민감한 예민한 조직을 담아서 보관하면서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커넥트는 말 그대로 두개골과 골반을 서로 이어주는 위와 아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골격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가 잘될것 같습니다. 디스크 디제네레이션이 왜 생기게 됐냐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직립보행입니다. 직립보행을 하게 된 것은 호모 에렉투스가 500만 년 전쯤에 이제 나타나서 그때 그 직립보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립보행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직립보행을 하게 됨으로써 두 팔이 자유로워졌고요. 그두 팔을 이용해서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다른 강한 동물들을 잡을 수 있게 돼서 육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게 됨으로써 육식을 하게 되는 시점과 인류의 뇌가 급속하게 팽창하는 시점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식이 뇌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뇌가 이제 팽창하면서 똑똑해진 인간이 이제 현재의 어떤 문명을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립보행이 인류 진화에서 아주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직립보행의 결과 인류는 고관절 질환, 무릎 질환, 척추 질환을 이제 떠안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고치는 것이 이제 척추 의사가 할 일이겠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액티비티라 해서 사람은 다른 여러 동물에 비해서 깨어 있는 시간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른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디스크도 에이징 프로세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각각 그 디스크의 특징이 달라지고요. 나이가 들수록 수분 함유량이 떨어지면서 퇴행성 변화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척추 질환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강한 한 번의 외상은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외상이 반복적으로 가해질 때 퇴행성 변화가 온다. 그래서 마이크로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 트라우마가 또 다른 디스크 디제너레이션의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디스크 디제너레이션을 일러스트레이션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린 디스크 디지스에 대한 어떤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제 만들어준 그림인데요. 그림이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요,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L4와 L5 사이의 디스크가 간격이 좁아지고 L4와 L5의 볼티브랄 바디에 보니 스퍼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파셋 조인트의 디제너레이션이 생기면서 좀 느슨해집니다. 그러면서 4와 5가 서로 미끄러지는 현상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나게 되겠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노멀 캐널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이제 정상적인 척추라고 한다면 퇴행성 변화 때문에 비후가 된 파셋 조인트에 의해서 스파이널 캐널이 이제 좁아지고 리가멘트 플라붐이 두꺼워지고 그렇게 돼서 캐널이 좁아진 상태를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니에이티드 디스크라는 거는 애뉴러스 파이브로시스의 이제 일부가 약화되면서 그 약화된 부분으로 뉴클레어스 프로보스가 허니에이션 되는 것을 이제 허니에이티드 디스크 또는 슬립드 벌티브라 또는 허니에이티드 인터벌티브랄 디스크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 디제너레이티브 디스크 디지즈를 표현하는 아주 잘된 그림이니까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들을 좀 해보시고요. 키르칼디 윌리스라는 분이 디스크 디제너레이션은 세 가지 스테이지를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은 키르칼디 윌리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 자기가 평생 디스크 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를 다루어 보니까 이런 스테이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시사해 주는 바가 큰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가 디스펑셔널 스테이지로 척추가 생리적으로 안정된 기능이 아니라 좀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오래되면 두 번째 스테이지, unstable 스테이지, 척추가 불안정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통증이 이제 유발되는 어떤 척추의 상태가 되는 거고요. restabilization 스테이지로 이제 대부분의 척추가 가게 되는데, 그거는 unstable 스테이지라 하더라도 시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리스테빌라이제이션 스테이지로 가서 다시 통증이 없는 상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 의사들이 이제 믿고 있기로는 언스테이블 스테이지에 있는 척추의 90% 정도가 리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된다. 그렇다면 척추 수술이나 어떤 인베이시브한 치료는 언스테이블 스테이지에서 리스테빌라이제이션 스테이지로 가지 못하는 나머지 10%를 대상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겪게 되는 네이추럴 코스에 대해서 잘 정립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겠고요. 인터벌티브랄 디스크를 해부학적으로 보자면 세 가지 구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애뉴러스 파이브로시스, 뉴클레어스 퍼포시스, 엔드플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대개 인터벌티브랄 디스크를 어떤 부분으로 나눠져 있냐라고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대부분은 애뉴러스 파이브로시스와 뉴클레어스 퍼포시스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위아래 뚜껑 역할을 하고 있는 엔드플레이트가 아주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니까 이것도 포함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엔드플레이트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를 통해서 뉴트리션이 디퓨전해서 뉴클레어스 퍼포시스나 애뉴러스 파이브로시스 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엔드플레이트의 인절이가 가서 디제너레이션이 시작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뉴클레어스 퍼포시스와 애뉴러스 파이브로시스가 다음과 같이 있고요. 위에 그림이 옆에서 본 그림이고 밑에 그림이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그림을 보면은 디스크는 완두콩 모양이고 겉에 가죽 거죽이라고 하겠죠? 예, 거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애뉴러스 파이브로시스고 속에 알맹이 쿠션 역할을 하고 있는 젤리 같은 뉴클레어스 퍼포시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젤리 같지는 않고요. 좀 젤리하고 좀 다른 성질을 가진 건데 어쨌든 쿠션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뉴클레어스 퍼포시스의 셀과 그 셀이 만들어내는 익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는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라이칸이고요. 프로테오글라이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 아래 그림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콘드로이틴 설페이트라는 것이 프로테인 코어에 붙어 있게 됩니다. 이 콘드로이틴 설페이트가 바로 음전하를 띄어서 H2O 물을 끌어당겨서 터거라고 하죠. 뉴클레어스 퍼포스의 말랑말랑한 성질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 디제네레이션이 진행을 하면 이 프로테인 코어의 길이가 짧아서 콘드로이틴 설페이트가 상대적으로 적게 함유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함유되고 탈수 현상이 잘 일어나게 되어서 뉴클레어스 퍼포스가 압력에 잘 견디지 못하고 MRI 찍어보면 T2에서 다크 시그널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디제네레이션 되면 통증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통증이 유발이 되는데 통증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미케니컬 컴프레션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윌리엄 제이슨 믹스터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청하게 됩니다. 척추 디스크, 허리 디스크 수술의 이제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레디큘라 페인이 있는 사람을 수술해서 들어가 봤더니 허니에이티드 디스크가 발견이 되고 그 디스크를 제거했더니 통증이 없어지더라 라는 패소피지올로지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해당하는 저널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니에이티드 인터버티브랄 디스크와 페인의 관계를 정립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모든 그 어떤 인터버티브랄 디스크 디지스의 논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그 덩어리가 너브를 누름으로써 통증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임상적으로 보면 덩어리가 눌리는 것 외에도 다른 팩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한 분들이 있고요. 디스크 디젠 허니에이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케미컬 인플러메이션을 도입해서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미케니컬 컴프레션뿐만 아니라 그 허니에이트 인터버티발 디스크 주위로 또는 속에 있는 그 인플라마토리 머티리얼들에 의해서 또 통증이 유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면 케미컬 인플러메이션이 심하다면 미케니컬 컴프레션이 별로 없어도 통증이 심하게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이 그림은 널브의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달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유추하자면 어쨌든 미케니컬 컴프레션이든 케미컬 인플러메이션이든 액션 포텐셜만 형성을 할수 있다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통증을 실어나르는 것은 너브가 하는 역할인데요. 이 너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인 볼티브랄 너브 그리고 너브 루트, 심파세틱 너브 이세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그걸 처음 해부학적으로 정립하신 분이 이 니콜라이 복덕이라는 사람입니다. 니콜라이 복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분은 해부학자면서 나중에는 이제 페인 피지션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부학적으로 해부를 해보니까 이런 세 가지 너브가 요통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빠져 있는 거는 메디알 브랜치라는 건데 그거는 파셋 오리진의 페인에 관여되어 있으니까 그건 여기에서는 이제 생략하고요. 허니에이트 인터볼티브랄 디스크와 관계된 페인, 다시 말해서 디스코제닉 페인은 사인 볼티브랄 너브가 뒤쪽 디스크 에 관여하고요. 심파세틱 너브가 앞쪽 디스크에 관여하고요. 그다음 너브 루트가 레디큘라 페인과 연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온 방향에 따라서 디스크를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안쪽으로 캐널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나오는 메디얼 허니에이션과 캐널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는 포라미널 허니에이션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것은 포스터 레터럴 허니에이션이고요.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보이는 그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센트럴 허니에이션,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은 파레테럴 허니에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파레테럴 허니에이션은 상대적으로 드물고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생기면서 특징적으로 어퍼루트가 눌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는 심화 과정에서 이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어느 정도 터져 나왔냐에 따라서 디스크를 벌징, 프로트루전, 익스트루전, 시퀘스트레이션이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벌징은 뉴클레어스 폴퍼수스가 밀려 나오는데, 그래서 애니루스 파이브로수스가 볼록 튀어나오는데, 애니루스 파이브로수스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상황, 제일 위의 그림이 되겠고요. 프로트루전은 애니루스 파이브로수스를 찍고 뉴클레어스 폴퍼수스가 나오지만 애니루스 파이브로수스의 가장 바깥면은 인택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을 가지고 튀어나오고, 이걸 프로트루전이라고요. 애니루스 파이브로수스를 완전히 찍고 터져 나오는 것은 익스트루전. 그러나 이 머티리얼 자체가 속에 있는 뉴클레어스 폴퍼수스와 연속성이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그림이 뉴클레어스 폴퍼수스가 찍고 나와서 연속성 없이 떨어져 나가는 거. 그걸 이제 시퀘스트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임상적으로 많이 이 말을 쓰고 있으니까 이건 잘 기억해 두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디스크 디제네레이션이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피드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다섯 가지 단계로 왼 좌측에 보이는 A 그림이 스테이지 1으로 노말이고요. B 그림이 가운데 줄이 하나 그어져 있죠. 거기까지는 이제 노말로 봅니다. 3는 그레이하게 좀 변화되죠. 그런 걸 3라고 하고요. 4는 그레이에서 다크로 넘어가게 되고요. 2는 디스크 자체가 아주 많이 사라져서 인터벌티브랄 디스크의 하이트가 컬랩스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A 노말로부터 점점 디제네레이션이 돼서 E 상태, 시비어 디제네레이션의 상태까지 된다는 것이고, 디스크의 인터널 아키텍처를 가지고서 분류를 한 것과 이제 피드만 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학생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표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허니에이티드 룸바 디스크의 심텀을 분류를 한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3, 4, 4, 5, 5, 1 디스크 디지즈에 대해서 분류한 표고요. 임상적으로는 프로포션 부분을 보시면은 4, 5와 5S1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눌리는 디스크로 보면 L3-4 인터벌티브랄 디스크에서는 4가 눌리고요. 그러니까 3과 4에서 4가 눌립니다. 4와 5 사이의 인터벌티브랄 디스크에서는 5가 눌리고요. 5S1에서는 S1이 눌립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그림을 한번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4, 5 인터벌티브랄 디스크에서 실제로 디스크와 맞닥뜨린 건 L5 너브루트입니다. L4는 이미 뉴럴 포라멘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아까 몇 번째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파레테랄 디스크 허니에이션일 때는 L4가 눌리게 됩니다. 그건 이제 잘 기억해 두고 계시고요. 딥 텐던 리플렉스로 본다면 L4는 파텔라 텐던, L5는 메디알 파텔라 텐던이 되고요. S1은 아킬레스 텐던이 됩니다. 모트로 본다면 L4는 쿼드리셉스 머슬, 그래서 니 익스텐션, L5는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그래서 앵클 도지 플렉션, S1은 게스트로크레미우스와 솔레우스 머슬이어서
앵클의 플란타 플렉션이 되겠습니다. 센서리로 본다면 L4는 메디알 앵클과 풋을 담당하고 있고요. L5는 빅토우와 도셀 풋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4는 앵클과 벤트랄 풋을 담당하고 있고요. 페인이 따라서 L4가 눌리는 L3, 4 디스크 헌니에이션일 때는 안티리어 사이가 아프고요. L4, 5 디스크 헌니에이션일 때는 L5가 눌려서 포스티리어 렉이 아픕니다. S1은 포스티리어 렉과 앵클이 이제 아프게 됩니다. 근데 이 표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데 임상적으로 보면 통증이 있는 부분이 반드시 이 더마통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경이라는 것이 피부에만 분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더마통이라는 게 피부에 분포해 있는 통각신경을 가지고서 그린 그림이니까요. 스켈레톤과 머슬에도 이제 통각신경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켈레톤, 마이오톤, 더마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서로 부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스켈레톤이 더 아플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마이오톰이 더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마톰이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반드시 L4라 해서 반드시 안테리어 사이에 L4 더마톰만 아픈 것이 아닌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사람에 따라서 너브의 베리에이션이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두 레벨 정도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두세 레벨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드무니까 그런 거는 진단을 내릴 때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학생 수준에서는 이 표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경학적 검사인 SLRT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거는 앵클을 풀로 익스텐션한 상태에서 니도 익스텐션하고 다리를 들어 올려 보아서 몇도 정도에서 레그 페인이 유발되느냐, 허리 페인이 유발되는 것은 SLRT 검사가 아닙니다. 다리 통증이 유발이 되어야 되고요. 다리 통증이 몇 도에서 유발되느냐 해서 SLRT 오른쪽 30도, 왼쪽 풀 익스텐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MRI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면요. L4가 있고 L5가 있고 이 사람은 특징적으로 룸바 벌티브라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L6가 있고요. 그걸 룸바리제이션이라고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앞쪽에 있는 머슬이 소아스 머슬이고요. 포스티리어 백 머슬은 세 덩어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세 덩어리의 머슬들이 그냥 포스티리어 백 머슬 또는 이렉터 스피나 머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세분화해서 아는 것은 심화 과정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보면 L4-5의 디스크는 화이트 시그널인데 비해서 L5-6는 다크 시그널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와 6가 그 위아래 힘을 계속 받으니까 거기 안에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밀려나오는 양상. 이걸 이제 디스크 허니에이션, 허니에이티드 인터버티브랄 디스크 또는 슬립드 디스크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뉴클레어스 펄프스가 이렇게 있고요. 원래는 애뉴루스 파이브스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됩니다. 완두콩 모양으로. 근데 그리고 듀럴 색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 너브 루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L5, L6니까 S1 너브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 디스크 디제너레이션이 되면서 애뉴루스 파이브스의 일부가 찢어지고 거기를 통해서 뉴클레어스 펄프스의 머티리얼이 나와서 이 S1의 왼쪽 너브 루트 누르게 되니까 레디큘라 페인이 있고요. 어때에 따라서 로우백 페인이 동반되는 거. 이걸 이제 디스크 허니에이션의 이제 심텀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있으면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답은 좀 전에 나왔던 키르칼디 윌리스 라는 분이 이야기했던 Dysfunctional Stage, Unstable Stage, Restabilization Stage를 기억해야겠습니다. 결국 90%의 환자는 Restabilization이 되기 때문에
컨서버티브적 케어를 한달 정도 하면 잘 회복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있고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 3에서 6주 정도는 컨서버티브 케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컨서버티브 케어에는 베드레스트, 펠빅 트랙션, 피지컬 테라피, 엑서사이즈 테라피, 그리고 넌 인베이시브한 페인 프로시저가 있겠습니다. 페인 프로시저 중에는 인베이시브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베이시브한 거는 컨서버티브 케어라고 볼수 없겠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카우다 이키나 신드롬이 온 경우. 카우다 이키나 신드롬이라는 것은 카우다 이키나가 허니에이티드 인터벌투벌 디스크에 의해서 눌리게 돼서 소변을 못 보게 되고 하지의 근력 약화가 오게 되고 엉덩이 주변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카우다 이키나 신드롬이 오게 되면 24시간 내에 수술을 받고 그 눌려 있는 카우다 이키나를 풀어줘야 회복이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에서 응급이 별로 없는데요. 이 카우다 이키나 신드롬은 응급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앞에서 언급했던 컨서버티브 케어를 3에서 6주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은 뉴로로지컬 컴프로마이즈라 해서 예를 들어 풋 드롭이 된다거나 또는 앵클 익스텐션이 된다거나 또는 센서리 체인지가 아주 인텐스하게 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가급적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해서 생활이 안 되는 경우는 컨서버티브 케어 기간에 상관없이 수술을 할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하는 방법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 앞전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나온 그림인데요. 이게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라미나의 일부가 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라미넥톰이라고 하고요. 라미나의 일부를 딴 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디스크를 가르고 허니 디스크를 이제 끄집어내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식이 되겠고요. 그러면 눌려있던 너브가 풀리게 되는 그런 모식도입니다. 그걸 저희의 This 실제 is a demonstration of수술 장면을 FlipFermac. 가지고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보시고 있는 것이 편편한 뼈인 라미나입니다. 라미나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저 노란색 인대가 황색 인대, 리가멘트 플라브입니다. 이 황색 인대를 훅을 이용해서 박리를 하고요. 그런 다음 뼈를 This is a 펀치 demonstration of 또는 캐비스 FlipFermac. 론저 또는 라미넥토미 론저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아래 보이는 것이 황색 인대가 되겠고요. 이렇게 똑깍똑깍 This is a 가서 이제 demonstration 없애는 of 거고요. FlipFermac. 다음 황색 인대를 노출한 다음에 이제 황색 인대를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바르고 있는 것은 본 왁스라 그래서 라미나를 따고 나면 그 라미나에서 흘러나오는 피, 그 피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뼈에 발라서 지혈을 하게 되는 그런 This is a 방법, 왁스, demonstration of 본 FlipFermac. 왁스라고 그러고요. 그런 다음 저 같은 경우는 리가멘트 플라븐을 제거하게 됩니다. 리가멘트 플라븐은 황색 인대라고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우리 몸에서 엘라스틴이 가장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가장 말랑말랑한 조직입니다. 뼈와 신경 사이에 있으면서 리가멘트이긴 하지만 어떤 지지 역할이라기보다는 This 신경을 is a 보호하는 demonstration 역할을 한다고 of FlipFermac. 믿어지고 있고요. 펀치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수술할 때는 그렇게 해서 보면 위쪽에 보이는 것이 듀랄 색이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것이 너브 루트입니다. 이게 만약 This is a demonstration of flip for Mac. 5 루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너브 루트를 제껴서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디스크가 있고 이게 허니에이티드 인터벌 티브랄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바이폴라로 지혈을 하고요. 비너스 플렉수스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스파인에서는 피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혈 장치를 위해서 지혈을 하고 This is a demonstration of flip for Mac. 팀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애뉴러스 파이브로수스의 바깥을 자르게 되면요. 이렇게 그 허니에이티드 디스크 머티리얼이 밀려나오게 됩니다. 이게 허니에이티드된 뉴클레어스 퍼포스스가 되겠고요. 피가 나는 것은 바이폴라로 지혈을 하게 되겠습니다. This is a demonstration of flip for Mac.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비디오를 보여주는 거는 제가 뭐 몇 번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장면을 보는 것이 가장 낫는다라는 생각에서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지지고요. This is a demonstration of flip for Mac. 그다음 피추이트리 포셉이라는 건데 피추이트리 포셉으로 끄집어내게 됩니다. 파티클을요. This is a demonstration of flip for Mac. 그 터져 나온 것만 제거하자라는 어떤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터져 나온 것뿐만 아니라 터져 나올 것까지 와이드하게 끄집어내는 장면인데요. 저는 굉장히 많이 제거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 따라서는 터져 나온 것만 제거하자라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This is a demonstration of flip for Mac. 재발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재발하는 편이고요. This is a demonstration of flip for Mac. 피가 이제 나는 거고요. 지혈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잘 안 됩니다. 바이폴라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젤폼, 아비텐, 서지셀 같은 것들 이용해서 이제 지혈을 하게 되는데요. This is a demonstration of flip for Mac. 지혈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발달돼 있습니다. 이 바이폴라는 것도 말리스라는 신경외과 의사가 개발한 거고요. This is a demonstration. Compression이라고 하겠죠. Simple laminectomy, discectomy의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생각하기는 싫지만 어쨌든 이 수술은 complication이 있습니다. Complication이 가장 저희가 싫은 게 infection이 1, 2% 정도에서 있고요. Recurrence가 5에서 15%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듀라가 찢어져서 CSF 리키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CSF 리키지가 생긴 다음에 거기로 카우다이키나와 아라크노이드가 빠져나와서 메닝고스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울타가 아까 전에 나왔던 피추이트리 포셉에서 낙거체진 다음에 찢어져서 아울타가 다치는 경우가 있고요. 신경계를 수술하고 나면 이유를 모르게 리플렉스 심파세틱 디스트로피라고 해서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생깁니다. 그리고 척추 수술 후에도 여전히 통증이 지속이 되는 페일드 백 서저리 신드롬이라는 게 4% 정도에서 있습니다. 이 페일드 백 서저리 신드롬이 최근에 이제 척추 수술이 많아지면서 흔해졌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페일드 백 서저리 신드롬이 생기는 원인은 수술 전 잘못된 진단이 있고요. 그 다음 서지컬 인디케이션이 아닌데 수술한 경우
그리고 수술 중에 이제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wrong pre-op diagnosis와 improper surgical indication이 가장 문제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실제로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겠습니다. 그래서 failed back surgery 신드롬이 있어서 크로닉 로백 페인이 되면 다음과 같이 크로닉 로백 페인의 다른 원인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디스크 디지스 뿐만 아니라 마이오파셜 페인 신드롬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뉴럴 컴프레션 신드롬 또는 척추가 흔들려서 생기는 미케니컬 인스테빌리티 신드롬, 인플라마토리 신드롬, 인펙션에 의해서도 통증이 생기거든요. 유로패식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전달 체계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정신적인 문제, 사이코 소시오 이코노믹 신드롬, 예를 들어 보상, 교통사고와 관련된 경우, 배상 또는 소마토폼 디소더와 같은 정신질환에 의해서도 통증이 형성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페일드백 서저리 신드롬이 생기면 수술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드물지만 다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첫 번째 수술보다 디컴프레션을 더 충분히 하고 더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시켜주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페인을 전달하는 너브를 뉴로라이시스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로도 안될 사람이면은 게이트 컨트롤 띠어리에 의해서 하는 그 뉴럴 스티뮬레이션이 있습니다. 뉴럴 스티뮬레이션이라는 장비고요. 이거를 스파이널 코드 바깥에 위치시킨 다음에 전기 자극을 흘려서 통증이 전달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준 장비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인트라세칼로 그러니까 듀랄 세간으로 카테터를 밀어넣어서 거기로 진통제를 전달하는 방법이 최근에 이제 나와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